안녕하세요. 픽서엘입니다. 오늘은 간단하지만 아주 유용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특히 공압 시스템이 탑재된 장비를 사용하거나 유지보수해야 되는 분들께는 확실히 도움이 될 거예요. 공압 시스템이 탑재된 장비에는 거의 대부분 이런 에어호스들이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이 에어호스들은 레귤레이터가 달려있는 에어 서플라이 유닛으로부터 분기되어 여러 밸브들의 핏포트로 연결됩니다. 밸브에서 각종 공압 액추에이터까지도 에어호스로 연결되어 있죠. 중간에 체크밸브나 스로틀밸브, 여러가지 어댑터를 경유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장비에는 생각보다 많은 수의 에어호스가 사용됩니다. 이 에어호스들은 우리가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덕트 내부나 기계 안쪽,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액추에이터들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계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혹은 오래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 환경에 따라 이 에어호스들 중에서 예상치 못하게 파열되어 누설이 발생되는 호수가 생깁니다. 돌발 고장이죠. 잘 알다시피 돌발 고장이 발생하면 생산 라인이 멈추게 되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들 예방 정비나 계획 정비를 통해 돌발 고장률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뭐 에어호스 하나쯤이야 금방 교체할 수 있으니 큰 문제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이 영상을 만들지도 않았겠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에어호스 하나가 터지기 시작하면 동일한 환경에 노출되었던 에어호스들은 시간차를 두고 터진다는 것을요. 에어호스 하나 교환해놓고 한숨 돌리면 또 다른 에어호스가 하나 터지고, 그 다음날 또 하나 터지고, 실제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일괄 교체하자니 교환해야 할 호수가 많아서 생산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뭐 심각한 고장은 아니지만 골치 아픈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열화 되었거나 수명이 다된 호수들은 쉽고 빠르게 찾아서 짧은 시간에 교환할 수 있다면 이런 골치 아픈 상황을 피해갈 수 있을 텐데요. 그런 호수들을 찾아내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압력 레귤레이터의 설정 압력을 현재 사용 압력에서 약 1에서 1.5바 정도만 상승시킨 후 기계를 무부하 가공으로 운전해 보는 겁니다. 보통 산업 장비의 공압 시스템은 대개 4.5바에서 6바 사이의 압력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우레탄 호스는 20도 상온 기준 최대 사용 압력이 약 8바, 파괴 압력은 27바라고 해요. 각종 피팅이나 원터 치료도 10바에서 20바 이하의 사용 압력으로 보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압 회로의 압력을 기존 설정에서 1에서 1.5바 올린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죠. 그러나 열화된 에어호스들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손상되었거나 오일에 쩔었거나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었거나 서로 비벼 마찰된 호스들은 압축 공기의 압력이 조금만 올라가도 그 취약 부분에서 바로 파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관리하는 기계 중에 10년 이상 사용 중인 유공압 장비가 있다면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에어호스들을 한 번에 다 교환할 수 없다면 이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압력 레귤레이터의 압력을 1에서 1.5바 정도 올리고 5분 정도 무부하 운전을 해 보세요.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원래 압력으로 조정한 후 퇴근하면 됩니다. 그러나 파열된 호수가 나왔다면 그 호수와 그 주변 호수들을 교환하세요. 그후 5분 정도 무부하 운전을 해서 더 이상 파열 호수가 없는지 확인한 후 원래 압력으로 조정 후 퇴근하시면 됩니다. 자, 퇴근하시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